그럼 출력 장비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출력 장비. 첫 번째는 모니터예요.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써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색깔이 일정하게 나오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니터가 공장에서 잘 컬러가 세트돼서 나오면 그 색깔이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잘 만들어주면 색깔이 일정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니터의 색깔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을 까먹었어요. 아니 왜 기계가 뭐 망가지나요? 계속 나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니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니터의 색깔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와. 자, 그림을 좀 그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모니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모니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CRT도 있고요, 프로젝터도 있고요, 플라즈마도 있고요, 뭐 LED 방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요 모니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요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TFT LCD라고 불러요. 어? LED 모니터 아니었어요? LED 모니터는 마케팅에서 잘못 사용된 예 중에 하나예요. LED 백라이트를 쓰는 LCD 모니터가 정식 명칭이 맞아요. 뒤에 쓰는 조명만 LED로 바뀌었다는 거지 실제로는 앞에 구조는 동일해요. 그럼 앞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고요. 앞에 구조의 첫 번째 판은요, 앞에 유리가 있어요. 얇은 유리판인데 이 유리판은 우리가 표면에서 딱 마주대하는 그 면이에요. 이 면은 넌글레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 방광처럼 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 나온 것처럼 하이그로시처리 된 게 있어요. 두 개는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이그로시처리 있는 거는 블랙의 농도가 짙은 건 맞아요. 블랙은 진짜로 짙게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가 비쳐요. 내 얼굴이 비쳐요. 그래서 모니터보다 뒤쪽에 밝은 물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모니터에 반드시 형태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히 어둡게 놓고 해야 되죠. 근데 완전히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니터가 밝아서 모니터가 조명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얼굴이 다시 비쳐요. 그래서 하이그로시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애플은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애플은 그냥 넘어가진 않았어요. 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앞에다 코팅을 해요. 무슨 코팅을 하냐면 여러분들 카메라 렌즈를 옆에서 보면 약간 붉은스름한 렌즈도 있고 푸른스름한 렌즈도 있고 녹색 끼는 렌즈도 있죠. 그렇게 위에 이제 불순물로 코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율을 급격히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코팅을 한 면을 썼어요. 애플은. 대신 주의할 게 있어요. 손으로 만지거나 닦으시거나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코팅 다 벗겨져요.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넌글레어 패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유리 위에다가요. 엠보싱처럼 오돌도돌한 유리로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표면에. 그래서 웬만큼 닦아가지고는 광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모래로 박박 긁어대기 전까지는 광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형태의 보관이나 표면을 보호하는 데는 상당히 좋아요. 대신에 난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블랙 농도가 살짝 떠올라요. 약간 회색 톤이 조금 도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는 거죠. 대신에 주변을 충분히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요 후드를 놓게 되면 그 부분은 많이 감소시킬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후드를 쓰면서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후드만 있으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후드는 자기의 조명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요 앞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명이 우리 방의 조명이 제 머리보다 뒤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후드를 해서 가릴 수 있는 건 모니터에 반밖에 못 가려주죠. 그러면 이 후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반을 오히려 가림으로 인해서 반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밑에와 위에 톤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후드를 쓰시려면 조명은 항상 머리 위나 모니터 뒤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후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를 보고 후드를 설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명이 더 뒤로 온다 그러면 후드의 챙이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릴 수 있으면 최대한 가려줘야만 가능해요. 그게 첫 번째 면에 대한 이슈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장이 있어요. 이게 여러 장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RG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RGB의 패턴으로 되어 있는 젤라틴 필터가 고르게 쫙 도포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색깔이 바뀌지 않고요. 모양도 바뀌지 않고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젤라틴의 색깔 필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뒤에 LCD라고 불리우는 패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예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액정이죠. 액화되어 있는데 크리스탈,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얘의 특성이 뭐냐면 전압을 잘 걸어주면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어요. 투과되는 정도를 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얘는 밝기를 조절하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만 있으면 모니터는 밝지 않아요. 하나도 안 보여. 안에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 보여. 뒤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조명이 필요해요. 이 조명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 LED라고 얘기하는 건 LED 백라이트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보통은 이런 모서리 쪽 엣지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확산판이라고 하는 얇은 판인데 이쪽에서 빛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나오는 판이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거나 혹은 LED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평균적으로 박아서 표현을 해요. 이게 기본적인 모니터의 구조예요. 그러면 이 색깔을 결정하는 건 색의 양을 조절하는 이 LCD판과 뒤에 백라이트가 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요놈이에요. 요거는 젤라틴 필터인데요. 젤라틴 필터들은 레드, 그린, 블루에서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색깔이 안 바뀌면 좋겠는데 색이 바뀌어요. 계속. 뭐처럼 뭘 어떻게 바뀌냐면요.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색이 바랜다고 그러죠. 우리 포스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햇빛에 내놓으면 빨간색이 점점 사라져요. 이 요인은요. 크게 그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UV예요. UV는 뭐죠? 자외선이죠. 자외선은 에너지 주기가 높은 그 빛이 빛의 일종이에요. 얘랑 그 다음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서로 색이 빠지는 정도가 달라요. 어떻게 빠지냐 하면 UV를 맞은 염료는요. 첫 번째로 적색이 먼저 빠져요. 적색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점점 약해져요. 그 다음에 블루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린은 살짝 바뀌겠죠. 그러면 온도 습도에 따라서 색이 바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레드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대신에 블루는 급격히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린은 조금 덜 바뀌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가족사진 찍어보신 적 있어요? 가족사진 찍으면 크게 앨범, 액자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사진들 찍죠. 그래서 조그맣게 찍은 사진들은 앨범에 넣어가지고 책꽂이에 잘 꽂아놓고 액자는 거실 햇빛 잘 든 데다 걸어놓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보세요. 거실에 있는 건 빨간색이 다 사라져요. 푸르딩딩해져요, 사진이. 그런데 앨범을 딱 꺼내가지고 펼치면 붉으스름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모니터에 있는 그 필터가 모니터를 처음 샀을 때는 괜찮아요. 처음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색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모니터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왜 모니터가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오늘 작업하나 한 달 뒤에 작업하나 1년 뒤에 작업하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작업하면 색이 바뀌어. 두 달 뒤에 작업하면 색이 바뀌어. 사람이 그걸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유명한 포토그래퍼고 잘 하는 포토그래퍼인데 사진을 찍다 어느 순간 사진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모니터를 바꾼 거야. 모니터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색깔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장에서 사온 거를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색깔이 바라면 다시 공장에 보내서 공장에서 잡은 측정기로 잡아주면 좋겠지만 어떤 공장도 그런 걸 해주질 않아요. 대량 생산할 때 쓰는 그 장비와 개인이 쓸 수 있는 장비는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모니터, 좋은 모니터, 아무리 좋은 모니터라도 사오는 그 순간 내가 지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뭘로? 센서를 이용해서 잡아놓는 거예요. 칼리브레이션 한번 잡아놓으면
아, 얘 모니터의 특성의 색깔은 뭐고 뭐고 뭐구나 라고 한번 기록을 남겨놔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그걸로 돌아갈 수 있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또 다시 그걸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계속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모니터는 사오는 그 순간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서 처음 잡는 칼리브레이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점을 세워놓겠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A조에서는 사용시간 기준으로 200시간마다 한 번씩 칼리브레이션을 잡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럼 200시간 정도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바뀌었지만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모니터를 안 써도 햇빛이 딱 내리쬐어 있는 곳에 모니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있는 셀의 레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모니터를 안 쓴다고 오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빛이나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색깔이 자꾸 빠지거든요. 예. 공장 초기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번에 좀 달라져요. 아, 공장 초기화를 해도 달라지냐고요? 공장 초기화는 기본적인 값만 있는 거죠. 공장 초기화돼서 값이 세팅됐지만 앞에 있는 물리적인 특성은 공장 초기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걔는 물리적인 특성이 바뀌었어요. 공장 초기화에서 기준값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젤라틴 필터가 자기네들이 납품받았을 때 그 색깔 농도 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미 얘는 발에서 색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 초기화하면은 나머지 세팅값이 공장 초기화된 거지 앞에 이 젤라틴 필터의 물리적인 특성이 초기화된 건 아니죠. 그래서 색깔은 여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지금은 LED 백라이트를 쓰잖아요. LED 백라이트는 첫 번째로 UV가 거의 안 나와요. 그 안에다 차단 필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옛날 형광등 타입보다는 황변은 덜 와요. 모니터가. 옛날 모니터는 정말 누리스름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뒤에 쓰는 조명이 형광등 타입은 이렇게 관 같은 데다가요. 전파를 걸어주는 거예요. 전기, 강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면 그 유리관 안쪽 면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그게 에너지를 얻어맞고서는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형광물질은 반감죽이라는 게 있어요. 쓰면 쓸수록 지 몸을 불태워서 빛을 냈는 거기 때문에 10개가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반만 남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의 그 뭐라 그러죠? 죽은 전사들은 놀이끼리 해요. 그래서 형광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황변이 오는 거예요. 누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LED로 넘어와서 조금 더 길어졌어요. 이거는 조금 더 길어졌다는 표현이 적절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A조 모니터가 CCFL, 옛날에 형광등 방식 백라이트를 쓰는 모니터의 보증기한은 3년이었어요. 그런데 LED로 넘어오면서 보증기한이 5년 늘어났어요. 단지 이유는 그 정도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수명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질문하신 분은 선물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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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컬러가 안 변하는 모니터는 없어요. 에이저도 변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변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래요. 그리고 일정한 컬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나 제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체크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드가 발에서 8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80%에서 100%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뒤에 있는 조명을 20% 더 밝게 해주면 얘가 좀 더 올라올 수 있죠. 네. 그리고 레드 값이 그러면 레드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LCD는 뒤에 투과율을 조절하는 투과 그 차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밝기가 떨어지면 채도는 또 증가돼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변경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니터의 수명이 연장되느냐 줄어드느냐가 결정나죠. 일정한 컬러가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죠. 말씀드리면 저희 A조 본사 내에서 쓰는 모든 모니터는 A조예요. 저희는 다른 모니터 쓰면 혼나요 사장님한테. 근데 새 걸 주시면 좋은데 새 거 안 주세요.
데모하고 오래된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쓰는 모니터 중에 CG급 모니터는 10년 넘은 것도 있어요. 직원들이 쓰는 것 중에서 10년 넘었는데 칼리브레이션 잡아놓으면 색깔 지금 거의 그대로 나와요. 문서 쓰거나 이럴 때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중 상태가 좋은 거는 CG급 모니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렉스캠 모니터들은 조금 황변이 와도 보정을 해도 많이는 안 잡혀요. 네. 네. 기준은 센서가 기준이에요. 센서로 처음에 측정한 걸 기준값으로 잡으시면 돼요. 네. 그 책정에 대한 거는 아까 다른 과학자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뉴트럴한 값은 얼마고 레드는 얼마고 그린은 얼마고 그거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가 있어요. 여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서 얘가 그걸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 센서가 에이조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요거 엑스라이 거예요.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엑스라이의 부품을 갖다가. 네, 측정이 나와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서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외부 센서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엑스라이시나 스파이더나 이런 센서들을 쓰면 돼요. 센서마다 특성이 다를 뿐이지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색깔을 똑같이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에요. 어쨌거나 이거는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기준점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모델마다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측정되는 과학적인 수치는 오차라는 게 존재해요. 그 오차 범위가 어느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어쨌거나 오차는 존재하는 거고 그 편차에 대한 것들은 때에 따라서 무시해도 되는 펑션이에요. 네. 되셨나요? 그러면 선물 또 하나 드려야죠. 아, 종입니다. 앱손에서 제공하는 페이퍼예요. 그로시 페이퍼. 포토 페이퍼니까. 아, 프린터가 없어요? 프린터가 없으시면 대신 큐피 카드를 드리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니터는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줘요. 만약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안 된다고 해도 칼리브레이션은 반드시 잡아주세요.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모니터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만 내가 오랫동안 작업하는 경험들이 모니터와 함께 쌓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작업을 시리어스하게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를 잘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서 계속 자기 눈을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작가가 가야 되는 길 중에 하나예요. 기술적인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강의는 다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근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동영상 파일로 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제 그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를 가져가시면 저희 회사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또. 네? 네. 네. 차이가 뭐냐고요?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은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이고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면 한 대 맞겠죠? 예.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둘 다 칼리브레이션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달라요.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보내는 신호를 조종하는 거예요. 모니터는 그대로예요. 얘한테 보내는 그래픽 카드에서 보내는 정보, 그 정보만 달라요. 그래서 조종할 수 있는 범위는 하드웨어는 고정되어 있고 보내는 정보를 수정해서 색깔을 보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니터의 밝기가 시간이 지나서 좀 어두워졌어요. 100%의 성능을 내던 모니터가 시간이 지나서 80%만 지원이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얘한테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밝기에 대한 보내는 신호, 원래는 100이라고 보냈던 게 80으로 나오니까 이제 보내는 정보를 120이라고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니터가 밝게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요. 그게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모니터랑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USB선. CG급 모니터를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저희가 가끔 이제
그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고객님 컴퓨터에 들어가서 칼리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떠 있어요. 뭐냐면 USB가 연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모니터랑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USB 케이블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니터의 지금 상태를 그 소프트웨어한테 보내줘요. 정보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모니터한테 어떤 명령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모니터의 밝기가 20% 떨어졌네. 그러면 모니터 뒤에 있는 백라이트의 LED 전압을 끌어올려서 20% 더 밝게 해줘 라고 명령을 줄 수 있어요. 이게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되려면요, 모니터 안에 컨트롤 보드가 하나 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컨트롤 보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서 깔려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맞아야만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를 수리 목적으로 많이 뜯어요. 많이 뜯으면 일반적인 모니터, 플렉스캔이나 이런 모니터는 기본적인 메인보드 하나랑 파워 서플라이 보드 하나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CG급 모니터는 메인보드의 사이즈가 일단 달라요. 플렉스캔은 요만한데 메인보드가 이만한 게 들어가거나 혹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DUE라고 해가지고 백라이트 조절하는 거나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보드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277이나 2730 같은 거는 CPU가 두 개가 박혀있어요. 안에. 왜? 처리해야 될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컨트롤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된다고 해서 뭐 사용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것들을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아마 A조 컬러 내비게이터에 보시면 많은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색깔을 수동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특정한 컬러만 쉬프트 할 수 있어요. 빨간색만 더 나오게, 파란색만 덜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모델이죠. 어떤 거 드릴까요? 페이퍼? 아니면 큐피카드? 네. 네.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A조 같은 경우에는 얘 사용시간을 측정해요. 200시간 동안 얘가 켜져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시간에 한 번씩 칼리브레이션을 하도록 명령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총 사용 시간이 얼마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걸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여러 개의 색 공간에 맞는 타겟으로 칼리브레이션을 미리 잡아놓고 인터넷에서 볼 거 딱 누르면 바뀌고요. 색깔이 프린트에 맞게 딱 누르면 프린트에 맞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눈으로 바꾸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컬러 내비게이터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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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니터가 비싼 이유요? 만들기가 힘들어서 비싸요. 네. 지금 화소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화소수는 지금 그것도 조금 어폐가 좀 있는 게요. 카메라에서 화소수의 경쟁은 마케팅 수단이에요. 기술적으로 그것이 비싸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예, 그 반도체에서 나노 공정이 더 좋은 공정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점점점 작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작아지면 에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크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를 많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점점 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니터에서 가격이 비싼 이유는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의 기술이 나와요. 저희가 이거 강의 안 할 때 여기 동영상 돌리는 게 하나 있는데 A조 공장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제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자제품에 있어서는 진짜 일본을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게 공장을 가보면 알아요. 문 뒤에 구석에조차도 먼지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품질 컨트롤로 다 녹여놨어요. 각 단계별로.
저희가 모니터를 1년에 파는 대수가 엄청나잖아요. 보증기한이 5년이에요. 5년 동안 쌓여있으면 그 모니터가 몇 대겠어요. 그런데 저희 엔지니어 한 명이 모든 거 다 AS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장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고장나는 거에 대부분은 고객이 깨먹는 거예요. 모니터 깨먹는 거. 아주 죽어요. 예를 들면은 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되는 모니터는요, 얼마나 까다로우냐면 저희가 수리가 들어오면요, 액정을 갈아요. 갈려면 그냥 못 갈고요. 이 모니터를 뜯어서 안에 시리얼 번호랑 패널 번호랑 다 본사에 보내야 돼요. 그럼 본사에 그 리스트가 다 있어요. 전에 얼마에 어떻게 조정해서 나갔는지. 그럼 그 값을 반영해서 가장 유사한 패널을 창고에서 찾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패널의 특성에 대한 걸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해서 CD로 구워가지고 패널에 붙여서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럼 저희 엔지니어가 그걸 뜯어서 조립을 한 다음에 그 CD를 갖다가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롬 라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트롤 보드에 프로그래밍을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수리하려면 패널이 오고 나서 아침부터 시작하면 빠르면 3시간, 4시간, 늦으면 6시간에서 다음날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 정도 해가지고 수정해야만, 센서 다 잡고 조정해야만, 그래야만 출고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싸게 팔고 싶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차트요? 네. 네. 이 모니터가 이제 네. 색깔을 잘 맞추는 캡처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컴퓨터의 영상을 끌어내면 네. 여기서만 잘 맞춘다고 하면 재미없을 네. 근데 언제 틀렸다는 거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 거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찍은 사진이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독립적이에요. 컴퓨터에 저장된 건 저장된 거고요. 모니터가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내 모니터에서 볼 때랑 다른 사람 모니터에서 볼 때랑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비로 가든지 색깔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에 기준점을 맞춰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데이터를 웹 디자이너한테 줄 거다. 그럼 웹 디자이너가 보기 좋은 형태로 변형해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사진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옛날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찍은 사진을 인쇄소에 보낼 거다. 그럼 걔네들이 보기 좋게 출력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해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지금 사진하면 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색깔을 내가 보긴 좋았는데 딴 사람만 주면 달라져요. 혹은 모니터에서 볼 땐 괜찮은데 프린트만 하면 색깔이 달라져요. 당연해요.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고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 컨트롤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줘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진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모니터가 좋은 장점은 알겠는데 네. 이게 이제 언제 기준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녹음할 때 녹음 엔지니어랑 그 다음에 작곡가들은 모니터 스피커라는 걸 써요. 그 모니터 스피커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모든 음역대를 골고루 잘 분할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들어봤을 때 소리가 정확히 구별이 되는 모니터를 쓰는 거거든요. 모니터 스피커를 쓰는 거거든요. 그걸 써서 녹음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녹음된 결과물을 거지 같은 스피커에서 듣는 사람이나 좋은 스피커에서 듣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모니터가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치중되어 있는 모니터로 보고 작업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그 빨간색을 보정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과도하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정상적인 모니터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거스름해지죠. 그리고 얘를 정상적이면 다행인데 푸르스름한 모니터에서 보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푸르스름해지죠. 그런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모니터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또 질문 있어요? 넘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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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니터가 뒤쪽에 있는 경우에요? 예. 예. 때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작업. 죄송해요. 농담이고요. 될 수 있으면 뒤쪽에 조명 있을 때는 작업하시는 게 좋은 환경은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도 이제 리터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명암에 따라서 주는 전반적인 느낌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사진 작가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누구들까요? 안셀 아담스나 이런 사람들이 사진을 뽑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사진을 한 장을 이렇게 첫 번째로 프린팅을 해요. 그러면 안셀 아담스의 유명한 뭐 사진 중에서 뭐 이렇게 달이 이렇게 나 있고 밑에 집이 하나 있고 여기 뭐 술에 막히 있는 마차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럼 스트레이트하게 한 장을 뽑아요. 그 다음에 안셀 아담스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요. 야, 나와. 이걸 보면서 스트레이트하게 뽑았으니까 되게 평평하거든요.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이 얘는 너무 밝으니까 마이너스 2 스타. 그 다음에 이 마차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안 나오네. 플러스 2 스타. 그 다음에 산이 조금 어두우니까 얘는 조금 더 밝게 플러스 1 스타. 그 다음에 얘는 좀 적으니까 플러스 0.5 스타. 그 다음에 얘는 좀 묻혀야 돼. 여기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 좀 반들반들 해줘야 되면은 이쪽은 플러스 0.5 스타.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한 다음에 각각을 다 기본적으로 다 찍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포토샵으로 하잖아요. 사진으로 할 포토샵을 띄워놓고 여기를 어둡게 뭐 밝게 끌어올리고 밝게 끌어올리고 어둡게 누르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런데 모니터에 이만한 멍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분명히 모니터상에 확인하면서는 어둡다 그래가지고 밝게 키웠는데 뽑아놓으니까 거기만 허연 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돼요. 제가 랩에서 디렉터로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뭘 시켰냐면요. 이제 배우러 오는 인턴들 있죠. 모니터 닦는 것부터 시켰어요. 학번은 계속 스파팅, 이렇게 점이 많으니까 스파팅 한다고 막 치는데 안 지워져. 왜 안 지워지지? 왜 안 지워지지? 이러고 봤더니 모니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니터 잘 닦고, 이거 리터칭 하는 사람들은 모니터에 손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손대서 지문 묻으면 거기 얼룩이 보이거든요. 그게 사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갈수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니터 뒤쪽의 조명은 제거하거나 옮길 수 없으면 끄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끄시고. 그렇다고 해서 후드가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명이 없어도 암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공간은 벽지라든지 옆에서 들어오는 사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차단해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표면에 유리가요, 이 유리가 옆에서 살짝 보면 우리 그 엠보싱 화장지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해요. 오돌도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옆에서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난반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올수록 드디어 배터리가 맛이 갔나 보네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진 작업이나 디테일한 컬러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으시다면 해주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조명은 항상 뒤쪽보다는 머리 위나 모니터 앞쪽에, 옆에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얘가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끔 제가 만든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제 작업실 환경이 나오는데요. 제 작업실은요, 책상 바로 위에 그 책 선반이 있고 그 위에 조명이 전부예요. 그 책상 위에 선반 위에 있는 조명만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꺼놔요. 그 다음에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테이블 위에 펜듈럼으로 내려온 조명 하나를 설치해 놓고 더 이상 조명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해도 쓰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자, 선물 드려야죠. 뭐 드릴까요? 종이? 아, 프린트 잘 안 하세요?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니터는 이렇게 잡아요. 모니터 이렇게 잡아야만 해요. 그러면 모니터만 잡을 거예요? 얘네들은 어떨 거야? 얘네들은 프린터도 까다로워요. 얘는 조금 더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니터는, 우리가 모니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형태는 대부분 비슷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TFT LCD 타입이고요. 앞에 들어가는
그런 젤라틴 필터나 이런 거 생산하는 회사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쓰는 패널도 여러 모니터 제조회사가 있지만 패널도 몇 군데 회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값은 같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만 각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그런데 프린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얘는 잉크젯 방식이에요. 근데 얘랑 얘랑 같은 잉크젯 방식인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HP 기술이 아니라 HP가 사들인 스페인 회사 기술이에요. 그리고 얘는 램다 머신이라고 해서 옛날 인화지에다 RGB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현상을 하는 거고. 얘는 우리 아직도 많이 써요. 뭐 패스포트라든지 이런 그 뭐야 그 여권 사진 찍거나 그러면 나오는 그런 사진용 염려 승화식 프린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나 이렇게 조그만 것들 쓸 때 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옵셋 인쇄 쓰는 거예요. 각각마다 색을 재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색의 영역도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컨트롤해 주는 건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최종 결과물을 줄 때 이걸 어떻게 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인쇄하실 거예요? 혹은 뭐 옵셋 인쇄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요즘은 또 HP에서 나오는 무슨 인디고라는 디지털 그 인쇄기가 있어요. 걔는 약간은 레이저 프린터랑 속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다 뽑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뽑으실 거예요? 사진으로 뽑으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원고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줘야 돼요. 그게 재현하는 것들에 맞춰서. 그래서 그걸 맞춰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출력 장비에 대한 프로파일이나 정보를 얻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출력사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없어서 안 줘요. 그러면 내가 테스트해서 맞춰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출력하는 샘플을 보내서 이렇게 차트 같은 거를 출력해서 보내요. 아니면 자기 프린터에서 이렇게 차트를 출력해요. 그 다음에 얘를 읽는 거야. 읽어서 얘의 색깔 속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프로파일을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띄워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시뮬레이션 해주는 모드가 있어요. 프로프 옵션이라고 해서. 그 프로프 옵션을 통해서 모니터에 띄워놔 보고 아 색깔이 이렇게 나올 거구나. 노란색을 더 넣어야겠네. 파란색을 더 넣어야겠네. 결정하고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조금은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부스는 원래 퀵 컬러 매치라고 하는 에이조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보여주기 위한 부스예요. 이게 뭐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촬영한 데이터를 모니터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때 어떻게 나올지를 모니터에서 시뮬레이션 한 후에 인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프린터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서 옵션을 정하고 프로파일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 프로그램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조금 이따 한번 끝나고 나셔서 자기가 뽑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저쪽에 넣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출력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돼요. 이미지를 들어다가 이 퀵컬러 매치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나머지 옵션을 싹 바꿔요. 모니터 색깔이 바뀌는 게 보여요. 따다다다닥 바뀌면서 프린터 페이퍼에 가장 적합하게 모니터 색깔이 바뀌고 리터칭을 한 후에 출력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에다 주는 옵션들을 딱 셋업해서 그대로 보내줘요. 그러면 그냥 출력돼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저기 뷰잉 스탠드에 보면서 확인하셔서 색깔이 다른지 보정할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런 솔루션이 바로 퀵컬러 매치예요. 다시 말해서 프린팅은 그런 과정이 조금은 필요해요. 프린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CMS나 모니터 팔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니터랑 프린터랑 색깔이 달라요.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이거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다 잡았는데 프린터 칼리브레이션 다 잡았는데 뽑아놓으니까 색이 달라요. 맞춰주세요. 맞출 수 없어요. 왜 맞출 수 없냐면 첫 번째 모니터가 색을 재현하는 공간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프린터가 색을 재현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에요. 그 두 개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 나와라. 그걸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니터가 프린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볼까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색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sRGB 그 다음에 어도비 RGB 이렇게 얘기를 그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찍으신 대다수의 사진은 요 안에 다 들어가요. 사진에 있는 픽셀을 하나하나 띄어가지고 그 픽셀을 이 좌표에다 얹어보면 이 총천연 색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sRGB면 색깔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저 1600만 가지 색상이에요. 1600만 가지 색상이 다 들어있는 이미지를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런 피사체도 존재하지 않고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찍으면 여기 요 정도에 찍히고요. 점들이 가끔 여기 조금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 RGB는 여기고 sRGB는 요거예요. 그럼 프린트 프로파일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프린트 프로파일은 요만해요. 그래서 프린터가 재현할 수 있는 색공간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잘 운영하면 대부분의 사진에 들어가는 픽셀은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내 모니터는 어도비 RGB가 지원돼, 뭐 sRGB가 지원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sRGB가 다 지원이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모니터가.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는 게 얘를 시뮬레이션 할 수만 있으면 출력되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칭했을 때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프린트를 확인할 때 얘가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그거예요. 프린트 했더니 프린트가 어두워.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프린트가 밝을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모니터는 스스로 빛을 내죠. 지가 빛을 내요.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의 밝기를 지금 계신 공간에 방보다 어둡게 해놓다면 아마 모니터가 어두워서 못 보실 거예요. 답답하고 짜증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는 주변 방보다 밝기보다 훨씬 밝게 돼 있어요. 프린트는 어때요? 뽑아서 나온 거를 보는 거는 뭐예요? 스스로 빛을 안 내기 때문에 조명이 내려와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사된다는 건 뭐예요? 들어오는 조명보다 더 낮은 빛이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주변보다 어두워요. 프린트는. 모니터는 주변보다 밝고요. 두 개가 밝기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탠드를 쓰는 거예요. 뷰잉 스탠드가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정확한 컬러를 재현해주는 좋은 퀄러티의 뷰잉 스탠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얘의 밝기는 보통 모니터의 5배 정도 밝은 걸 써요. 그러면 종이를 꽂았을 때 얘랑 비슷한 밝기가 나와요. 물론 밝기 조정까지 달려있으면 더욱 좋아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정말 비싸요. 저 표준광원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 이게 힘드시면 스탠드를 하나 구입하세요. 어떤 스탠드를 구입하시냐면 좋은 거 사지 마시고요. 아주 구닥다리로 사셔야 돼요. 왜? 최근에 나오는 LED는 우리가 LED에 보면 6000K, 5000K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CRI 값이에요. 이건 연색성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광원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태양과 가까운지를 표시하는 지표예요. 이 지표가 90보다 큰 조명을 쓰셔야만 색깔이 정확히 보이는데요. 가슴 아프게도 LED 중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LED 스탠드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가지만 나와요. 그리고 그 LED를 생산하는 회사도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저희가 계속 사오고 싶은데 그걸 제조하는 일본 제조사에서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팔질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각자 일본에 가서 구하세요. 아니면 좋은 방법은 뭐냐면 3파장 들어보셨죠? 3파장. 5파장 들어보셨죠? 아주 멀지 않은 과거예요. 그때 제품들이 아직 돌아다녀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밝기가 조정되면 좋고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광 혹은 백색광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거면 조금 더 나아요. 그런 스탠드를 이용하셔서 비교하세요. 그럼 아마 모니터랑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 CMS를 정확하게 적용하셨다면 비슷하게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교하실 때는 모니터에서 보이는 그 색깔을 그대로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토샵에 프로프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출력하는 장비 프로파일을 갖다가 시뮬레이션한 모드로 켜놓고 보셔야 돼요. 컨트롤 Y라는 버튼이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금 길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어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죠?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프린트 프로파일을 잡는 건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잡아요.